자, 오늘 강의 두 번째 파트. 이제 DNA 몰레큐라고 조금 더 친해졌으니까 DNA를 보다 더 정량적으로 이해해 봅시다. 왓슨과 크릭이 1953년도에 네이처 논문을 하나 더 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논문이에요. 이때부터 사실은 이 몰레큘을 DNA로 부르기 시작해요. 디옥시라이보 뉴클레익 액시드. 뉴클레익 액시드의 어원은 이제 앞서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뉴클레우스 핵 안에 있다고 돼가지고 그때부터 뉴클레우스라고 부르기 시작하다가 이게 이제 핵산의 몰레큘러 스트럭처, 그러니까 액시드의 몰레큘러 스트럭처를 갖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뒤에 액시드가 붙었고. 디옥시라이보는 이제 두 개의 어떤 라이보 스트럭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디옥시라이보. 이게 이제 추후에 이제 붙여진 이름인데, 몰레큘러 스트럭처를 바탕으로. 근데 앞서서 이제 왓슨하고 크릭이 처음에 53년도에 논문을 냈던 거의 제목을 보면 이제 몰레큘러 스트럭처 오브 뉴클레인 액시드죠. 그러니까 요게 다거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래서 로잘랜드 프랭클린이 찍었던 엑스레이 디프렉션 패턴을 보고서 이제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한 다음에 그 해에 이제 요 논문을 추가로 내면서 논문 제목을 보면은 제네티컬 임플리케이션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게 유전적으로 어떻게 유전적인 정보가 생명체 유전적인 정보가 전달이 될 거야 라면 어떤 implication, 이것도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증거가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DNA가 뭘, 유전 정보를 매개할 수 있을 거야, 미디에이션 할수 있을 거야, 라는 제시입니다. implication이니까. 그러면서, 요 데이터, 이게 figure 2. 요 보시면, 아까 우리가 봤던 요거랑 똑같죠? 똑같죠? 똑같은 데이터, 똑같은 이제 스키매틱이니까 똑같이 쓴 거예요, 요 논문에서. 이렇게 생겼는데, 두 가지 제시를 해요. 하나는, 나선이잖아요. 나선은 이렇게 헬리컬한 피처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피처를 갖고 있고, 이중이니까 두 개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DNA 두 개가, 맞물려서 간다. 그래서 더블이 앞에 붙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거는 이때 어떤 제시를 하냐면 두 개의 DNA 사슬이 프로파게이션 하는 방향이 반대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두 개의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DNA 사슬이 요렇게 생겨있는 건데, 이제 포스페이 백본이 있죠. 고분자니까. 그리고 베이스가 요렇게 있고. 그래서 하나가 예를 들어서 위로 향하면 다른 하나는 반대 방향으로 베이스들끼리 이렇게 페어링을 할 거다. 이런 제시를 해요. 그리고 이 페어링이 되는 베이스들의 순서, ATGC의 순서에 따라서 유전 정보가 기록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코딩이죠, 일종의. 우리 프로그램 언어로 코딩하듯이. 이때는 ATGC라는 4개의 언어로 코딩을 하고. 우리 지금 디지털 정보는 0101 바이너리 정보로, 이 시퀀스에 맞춰서 우리가 정보를 디지털화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0101 이두 개의 디짓이 하나의 비트가 되고, 이게 8개 모이면 하나의 바이트로 치잖아요. 그러니까 0101두 가지 바이너리 언어로 디지털 정보를 기록을 하는데, DNA는 이제 ATGC라는 4개의 언어로 정보를 기록을 하는 거죠, 몰레큘에. 그리고 이 몰레큘이 어떻게 이제, 저장이 되냐. 이 ATGC라는 디짓에 우리 0101 시퀀스로 해가지고, 디지털 정보를 저장하듯이, 이 베이스의 순서에 맞춰서 우리가 정보를 저장할 거다. 그리고 앞서서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A랑 T랑, 그리고 G랑 C랑 비율이 똑같았잖아요. A는 T랑 같은 비율로 물질 내에 존재를 하고, G는 C랑 같은 비율로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A는 T랑만 만나고 G는 C랑만 만나게 될 거다라는 임플리케이션을 이때 제공을 해요. 그래서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될 거다 이렇게. 그 실제로 그게 맞다라고 후세에 밝혀졌어요. 왓슨하고 크릭이 이때 당시 논문에서는 이렇게 스키매틱하게 제시를 했지만 그 후대에 이제 몰레큘러 스트럭처 이렇게 실제로 될 거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약간 오렌지 레디시한 컬러는 이제 백본이죠. DNA 백본. 백본이고 백본에서 나온 베이스들이 이렇게 페어링이 되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보이세요? 이렇게. 네. 그래서 정확하게는 베이스와 베이스가 만나서 하나의 사슬에서 나온 베이스와 또 다른 사슬에서 나오는 베이스가 페어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베이스 페어링 해가지고 BP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BP들이 이렇게 스태킹이 되어 있으면서 꼬이는 거죠. 이게 여기 지금 제가 표시하는 거는 화면의 요 수직인 방향으로 저 보이세요? 저 보시면은 요렇게 요런 식으로 트위스트 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선인 거예요, 헬릭스. 이게 왜 이런 분자 구조를 형성하는지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더 자세하게. 왜 베이스 페어가 스태킹이 되고 그냥 스태킹이 되는 게 아니라 꼬이면서 스태킹이 될까? 이게 사실 이중 나선을 이해하는 핵심이죠. 사실은 그 왓슨과 크릭이 그 이중 나선만 딱 이렇게 몰레큘러 스트럭처만 밝혀낸 거를 넘어서 유전 정보에 가 어떻게 생명체의 모든 생명체의 유전 정보 여러분들 포함해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다른 유전 정보를 갖고 있어요. 전부 다 달라요. 그죠? 심지어 여러분하고 여러분 아빠하고도 틀리죠. 어머님하고 틀리고. 그죠? 다른 정보가 저장이 되는지도 제시를 했던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몰레큘러 스트럭처만 밝혀낸 게 아니라 어떻게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는지. 베이스의 시퀀스에 따라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예를 들어서 A, T, G, C의 배열에 따라서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확률로 보자고요. 수열 문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디지시 총 4개. 근데 베이스의 개수를 우리가 빅 N으로 칩시다. 그러면 4의 N승만큼 다른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그 제네틱 인포메이션 인코딩 방법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베이스가 10개만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의 10승이 되겠죠? 얼마일까요? 제가 옆에서 지금 계산기로 쳐볼게요. 4의 10승. 104만 8천 몇 개로 나와요. 10의 6승 정도. 그러니까 N이 4개만 돼도 10의 6승 개, 100만 개의 서로 다른 시퀀스가 나오는 거예요. DNA 시퀀스. 이해되세요?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해가 안 되면 얼른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바이러스의 종류 중에서 M13 바이러스라는 게 있어요. 얘는 베이스가 얘도 당연히 DNA를 갖고 있겠죠, 생명체니까. 베이스가 몇개 정도일까요? 7,000에서 8,000개 정도를 갖고 있어요, 베이스가. 그러면은 제가 4에 7,000승 정도 그냥 해볼게요. 그럼 그냥 무한대가 떠요. 계산기가 계산을 못해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다른 경우의 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각자의 특정 생명체는 다른 유전 정보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리고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정 시퀀스는 특정 시퀀스랑만 상부적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DNA 몰레큘은 특정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DNA 몰레큘하고만 만나야 됩니다. 이미 이거 사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어요. 왜냐면 A는 T랑만 만나야 되고, G는 C랑만 만나야 되니까. 근데 요거를, 보다 더 정교하게, 열역학적으로, 책이 안 나오는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거를 조금 더 현대적인 스키매틱으로 표현을 해드리면, 요렇게 돼요. 그래서, 뒤에 보겠지만, 이제 DNA가 모노머잖아요. 아니, 폴리머잖아요. 폴리머라는 건 모노머가 길게 늘어진 체인이라는 거고, 그 모노머를 우리가 뉴클레오타이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죄송해요. 포스페이, 백본을 구성하는 포스페이, 제가 지금 녹색으로 그리는, 그리고 베이스로 되어 있고, 베이스 중간은 슈가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래서 베이스와 베이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베이스와 베이스가 페어링이 되죠. 이거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공유결합으로 페어링을 하지 않고, 비공유결합으로 페어링을 합니다. 인터몰레큘라 포스, 즉, 하이드로젠 본딩. 인터몰레큘라 포스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를 인터몰레큘러 포스를 인터몰레큘러 포스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있고 펀더멘탈 포스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크게 네 가지인데 하이드로젠 번딩 여러분 익숙하시죠? 하이드로젠 번딩 그리고 이제 쿨롬빅 어트랙션 혹은 리펄전 쿨롬빅 그 플러스와 플러스는 서로 밀쳐내거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서로 밀쳐내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땡기죠. 이거를 뭐 쿨롬빅 인터랙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아이오닉 인터랙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게 두 번째 꼭지. 하이드로젠 본딩, 쿨롬빅 인터랙션. 세 번째가 여기 우리 DNA 몰레큘에서는 중요하게는 안 다뤄지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런 펀더멘탈 포스로 여겨지는 게 반데르발스 인터랙션이 있습니다. 반데르발스 포스. 반데르발스 포스는 어트랙션이에요, 주로. 네 번째는 하이드로포빅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요거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왜 하이드로포빅 이펙트도 이 DNA가 이중나선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니까. 요거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여기 지금 이 포스페이 백본은 폴리머니까 포스페이트과 포스페이트는 공유결합으로 링킹을 합니다. 공유결합으로. 반면에 베이스와 베이스의 결합인 베이스 페어링은 비공유결합인 하이드로젠 번딩으로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위크 본드라고 이렇게 쓰여진 이유가 공유결합이 아니라 비공유결합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포스페이트 백본이 있고 디옥시라이보스 슈가 몰레큘이 중간에 있고 왜 여기서 디옥시라이보즈가 이제 DNA라는 명칭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요 정도만 지금 페이지에서는 아시면 될것 같고, 이중나선도 사실 그 분자의 어떤 배열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이렇게 G폼이 있고, B폼이 있고, G폼이 있는데, 스트럭처 DNA 나노테크놀로지 하실 때는 G폼은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이중나선은 B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요런 형상을 갖고 있고 너비가 2에서 2.5나노 여기 사실 요 자료에는 2나노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는데 DNA 몰레큘은 소프트 물질입니다.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딱 상수로 규정할 수가 없어요. 이 사이즈를 2에서 2.5나노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된다. 베이스 페어 여기 보시면 요게 하나가 이제 BP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스태킹이 되죠. 스태킹이 되는데 지금은 그냥 하나의 셀프 얼라인드 형태로 셀프 스태킹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실제로는 꼬인다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는
베이스 페어가 이렇게 꼬여서 돌아가는 형태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꼬이는 형태. 그래서 BP와 BP, 그러니까 베이스페어와 베이스페어가 이렇게 스태킹이 되어 있는데, 이 사이의 거리가 러프하게 이 정도 됩니다. 이게 이것도 러프예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상수를 딱 고정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베이스페어와 베이스페어가 돌아가는 이 간격.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사이드에서 보면은 이런데, 탑뷰로 보면은 어떻겠어요? 요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바람개비처럼. 그래서 이 베이스와 베이스페어의 이게 이제 스태킹이 된 베이스페어와 베이스페어의 간격이 돌아가는 각도가 33에서 34도 정도입니다. 이것도 상수일 수는 없어요. 소프트메러이기 때문에. 러프하게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베이스페어가 한 바퀴를 도는데 이거를 원턴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360도 돌아가야 되죠. 360도 돌아가려면 베이스페어가 몇개 정도 필요할까요? 어렵지 않죠? 360 나누기 33 혹은 34 하면 되죠. 그러면은 베이스페어가 대략 한 10.5? 한 10.9?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한 10.5에서 10.9 사이 정도 되는 베이스페어의 숫자가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가 지금 한턴 도는 거거든요? 이 길이가 3.5인 게 대충 짐작이 되시죠? 0.33 혹은 0.34 곱하기 10.5 혹은 10.9 하면 대략 3.4에서 3.5 정도 나오죠? 3.4에서 3.5 나노미터. 자, 이게 지금 숫자가 두두두둑 나와서 약간 헷갈리실 수 있어요.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따라오셨나요? 이게 여러분들 이번 학기 끝나면 이 숫자가 그냥 툭툭툭 나와야 돼요. 베이스페어의 사이의 간격은 0.33, 0.34 나노미터 정도 되고, 한 턴, 그러니까 그 베이스페어와 베이스페어가 이렇게 돌아가는 트위스트 앵글이라고 표현할까요? 트위스트 앵글이 대략 33에서 34도 정도. 그러니까 원턴이 360도가 돌아간다고 우리가 규정을 했을 때 원턴은 원턴에 필요한 베이스페어의 개수가 한 10.5? 이건데 책에서 10.4부터 러프하게 한11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해요. 이게 약간 플렉서블해요. 10.4 혹은 10.5 혹은 10.7, 10.8, 10.9턴 정도. 예, 10점, 턴이 아니라 10.9 베이스페어. 베이스페어가 그 정도 개수가 쌓여야 된다. 그러면 그거 곱하기 0.33 혹은 0.34 나노미터 요거를 하면은 요 숫자가 대략 나오죠. 이번 학기 요런 거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B-form DNA의 이중나선의 어떤 스케일링, 구조적인 사이즈 특징들, 피처 사이즈들. 네. 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생겼을까요? DNA 몰레큘이? 우리 전 페이지에서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자 구조를 그렸는데, 이게 사실 제일 좋은 게 직접 보는 거잖아요. 몰레큘이 이렇게 생겼다는 게. 근데 지금 스테이트 오브 아트의 TEM, 트랜스미션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 이미지거든요, 이게. 네, 여러분, TEM은 찍어 보셨나요? 대학원생들, 아직 전연차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TEM을 찍어 보신 분도 계시고, 안 찍어 본 분도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어세스가 가능한 TEM으로는 절대 안 보이고요, 저 이중나선이. 이걸 그냥 그 TEM을 하면 크라이오 TEM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액체 상태를 그대로 얼려가지고 보는 건데, 요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 크라이오 TEM만 해도 몇 시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원리를. 근데, 현재, 바이오 몰레큘의 손상을 가하지 않고 가장 그 네이키드 그대로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해상도가 좋은 TEM 기법이라고 지금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중나선을 이렇게 뭉치를 화해놓으면, 이게 이제 우리가 뒤에 배울 DNA 오리가미라는 기술을 통해서 이 듀플렉스들을 이렇게 어레이를 해놓은 거거든요. 뭉쳐놓은 거예요. 마치 뗏목을 이어가지고, 그러니까 통나무를 이어가지고 뗏목을 만들잖아요, 우리가. 저큰 둥근.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이 안에 이제 듀플렉스, 비폼 듀플렉스를 볼수 있죠. 이중나선들. 마이너 그루브, 메이저 그루브, 메이저 그루브, 마이너 그루브, 메이저 그루브, 마이너 그루브. 이런 거 보이시죠? 이중나선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요거를 TEM 사진으로 보면은 비슷하게 어렴풋이 보여요. 그죠? 실제로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DNA가 이렇게 생겼다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거죠. 가장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마이크로스코프,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로 보면 실제로 그런 이중나선이 갖고 있는 주요 피처를 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미경상 이미지상의 어떤 디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중나선이 이렇게 뚫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근데 보이세요? 베이스와 베이스. 네,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지워볼게요. 제가. 마음의 문을 열고 보면은, 아, 듀플렉스 헬릭스처럼 보이죠? 마음의 문을 열고, 저 정말 헬릭스 맞아? 이런 까칠한 눈이 아니라, 넓은 아량의 마음의 눈으로 보면은, 얼추 두 개가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아닌가요? 이게 현재 지구상에서 최고의 어떤 TEM 이미징을 한 거예요, 듀플렉스. 이게 언제나 그 사이언스나 엔지니어링에서 통용되는 용어가 이제 보는 게 믿는 거다, Seeing is believing이라는 얘기가 있죠. 사실 제일 좋은데 원자 분자를 제일 이게 그냥 직접 이렇게 볼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아직. 그 인류가 거기까지 가지 못했어요. 근데 이노게닉 세미컨덕팅 어떤 원자들이 크리스탈이 되어 있을 때는 원자 하나하나를 이렇게 볼수 있는 수준은 됐어요. 근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전자 밀도가 낮다 보니까 TEM 이미징이 잘안 돼요. 그리고 일렉트론 빔을 쏴서 이렇게 그걸로 투과되고 반사되는 걸 보는 게 이제 TEM이잖아요. 트랜스미션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인데 그때 일렉트론 빔이 보통 되게 쎄 가지고 DNA 같은 유기물들을 다 망가뜨립니다. TEM 이미징 시에. 그래서 이제 그 얼려서 보는 크라이오 TEM을 보는 거고. 근데 뭐 갈륨 아세나이드나 저메늄이나 실리콘 같은 이노게닉 그 결정들 같은 경우에 원자 하나하나도 이렇게 볼수 있는 이유는 걔네들은 일렉트론 빔을 쏴주더라도 구조가 무너지지 않아요. 딱딱하고 하드 머티리얼이기 때문에. 근데 DNA는 이제 소프트메러여서 이거 이상 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보통 DNA 뭉치들이 이렇게 만약에 DNA 오리가미 기술을 이제 우리가 뒤에 배울 거지만 DNA 오리가미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모양을 쉐이핑을 하면 일반 TEM으로 사실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근데 이것도 자세히 보면 자세히 보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이중나선이 이렇게 배열된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요런 라인들이 좀 보이시지 않으세요? 아, 이거 두껍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요런 라인들. 보여요? 보여요? 보인다고 해주세요. 요게 듀플렉스 하나예요. 실제로 그래요.
제가 학생 때 이런 이미지를 많이 얻어봤는데 잘 보여요, 실제로. 요게 이제 크로스 섹션에서 보면 요게 듀플렉스 하나거든요. 요것도 자세히 보면 뭔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은. 있는 것 같나요? 네, 일반 TEM으로 보면은 요렇게 보입니다. 요게 이제 요런 게 크라이오 TEM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에 DNA가 진짜 이렇게 생겼다고요. 믿으시라. 믿으세요. 자, 우리 그러면 정성적으로 DNA랑 조금 더 친해졌죠. DNA 몰래큘이랑. 이거를 조금 더한발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바라봅시다. 제가 이제 PPT 만들다가 좀 실수를 해서 여기 글씨가 잘렸는데, 아까 봤던 왓슨 크릭의 1954년도 논문이에요. 두 번째 나왔다는. Genetic Implication of the 요거, 아까 다시 가볼까요? 요 논문이에요. 요 논문에 요 사진 말고 어떤 사진, 어떤 데이터가 또 있냐면 이 데이터가 있어요. 요것도 이 왓슨과 크릭의 1953년도 논문에서 따왔습니다. 그리고 왓슨과 크릭이 DNA가 어떻게 제네틱 인포메이션을 저장하고 인코딩을 할수 있냐, 베이스의 시퀀싱을 통해서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A랑 T, 그리고 G랑 C랑은 어떻게 결합을 하냐, 즉 베이스 페어를 어떻게 하냐 제시를 했어요. 이것도 무슨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라 본인들 직관에 의해서 이럴 거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랭스 스케일바입니다. 우리가 논문에서 흔히 얘기하는 오 옹스트롱, 오 옹스트롱 0.5나노. 그리고 아데닌하고 티민, A랑 T랑은 이렇게 만날 거야 해서 AT의 각각 몰레큘러 스트럭처가 이렇게 되는데, 이 베이스 끝에 아민하고 카르복실기를 들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그리고 얘네들끼리 하이드로젠 번딩을 이렇게 할수 있을 거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유 결합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A랑 T랑 페어링이 될 때. 그래서 이거를 그냥 H 번딩 이렇게 쓰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미 사실 1910년도에 노벨상을 받았던 누구였어요? 그 알브레이 커슬이 사실 ATGC 그 베이스가, 그러니까 앞서서 프리드리히 미셔가 밝혀냈던 포스페이트과 베이스가 있을 거야. 근데 그 베이스가 1874년도에 네 가지 서로 다른 베이스가 있을 거야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이제 1897년도에 알브레이 커셀에 의해서 네 개가 ATGC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 베이스의 몰레큘러 스트럭처는 다 제시가 됐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페어링을 하냐를 몰랐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 하이드로젠 번딩이 가능하다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이드로젠 번딩, 그 후에 실제로 하이드로젠 번딩에 의해서 이게 일어난다는 거를 사람들이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위크 번딩인 거죠. 커벨런트 번딩은 스트롱 하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구아닌하고 시토신, G하고 C 또 이렇게 하이드로젠 번딩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아이고, 이렇게 합니다. 하이드로젠 번딩을 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당시에 사실 왓슨하고 크릭이 몰랐던 거는, 혹은 잘못 제시했던 거는, A랑 T랑은 하이드로젠 번딩이 이렇게 두 개로, 아이고, 두 개. 두 개로 되는 게 맞아요. 근데 후에 G랑 C랑은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로 된다는 걸로 밝혀집니다. 그래서 A랑 T랑 페어링 할때이 번딩의 스트렝스랑 G랑 C랑 페어링 할때 번딩의 스트렝스가 달라요. 다르겠죠. A랑 T랑은 하이드로젠 번딩 두 개를 써야 되고 G랑 C랑은 하이드로젠 번딩 세 개를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가 더그 번딩 스트렝스가 세겠어요? GC가 AT보다 세겠죠. 그리고 이게
컴플리멘터리 바인딩, 그러니까 상부적 결합을 하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돼요. 뒤에 이제 설명을 할게요. 근데 이제 왓슨과 크릭의 상징성 때문에 제가 일단 이렇게, 이게 사실 사람들이 요 자료 처음 보지 않으세요? 이거 대부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왓슨과 크릭은 다 알고, 왓슨과 크릭이 1953년도에 이중나선 구조를 밝혀낸 거는 다 아는데, 실제 1953년도 이 논문을 본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학생들이 잘 안 보더라고요. 이거 여러분들 다운받으실 수 있으세요? 꼭 보세요. 우리 선대 학자들은 어떻게 논문을 썼는지도 알 수 있고, 그 왓슨과 크릭의 이중나선 모델의 어떤 초안을 여러분들이 느껴보실 수도 있고. 자, 그래서 후대에는 A랑 T, 아데닌과 티민이 하이드로젠 번딩 두 개 요렇게 되고, 보이시죠? 구안인하고 시토신은 하이드로젠 번딩 요렇게 세 개로 페어링을 한다는 게 밝혀집니다. 이게 리얼리스틱한 몰레큘러 스트럭처. 그러면 여러분들이 DNA 몰레큘에 대해서 화학적으로 상당히 깊게 이해를 하시는 수준으로 올라오시고 있어요, 지금 많이. 여기서 또 다른 죄송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방향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평면 구조상에서 분자를 본 거고, 퍼스펙 백본이 이렇게 지금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3 프라임 엔드로 끝나요, 이쪽은. 근데 여기는, 여기가 5 프라임 엔드로 끝나고, 여기에 3 프라임 엔드로 끝나죠. 그러다 보니까 페어링을 하는 두 개의 DNA 사선, 나선이, 이중 나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 프라임 엔드에서 5 프라임 엔드, 요렇게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거라면, 페어링을 하는 친구는 반대 방향으로 체인이 프로파게이션 한다는 거예요. 이거 넘버링 하는 거를 여러분들 좀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고, 이 넘버링을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아시려면 이 DNA 몰레큘의 모노몰 유닛인 뉴클레오타이드부터 가야 돼요. 자, 뉴클레오타이드는 포스페이트 백본, 데옥시 라이보즈 슈가, 그러니까 파트 1, 파트 2, 그 다음에 베이스인 파트 3로 되어 있어요. 지금 뉴클레오타이드는 구아닌을 모델로 하는 겁니다. 베이스가 이제 뭐 아데닌이냐, 티민이냐, 구아닌이냐, 시토신이냐에 따라서 뉴클레오타이드는 총 4가지가 되겠죠. 근데 파트 1, 2인 포스페이트 백본을 형성하는 부분하고 데옥시 라이보즈 슈가 부분은 똑같아요. 그냥 베이스만 다른 거예요, ATGC.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는 네 가지인 거고. 이해되셨죠? 이때 3프라임이냐 5프라임이냐 넘버링을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졸리시죠? 좀 졸리시죠? 자, 집중해서 들으세요. 네, 자, 여기가 베이스잖아요. 베이스에서 가장 가까운 카본부터 1번부터 1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스에서 가장 가까운 카본이 여기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카본이 되는 거예요. 따라오고 계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이렇게 넘버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봤던 이미지에서 보면 여기에서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여기부터 볼게요. 여기가 지금 베이스죠. 베이스에서 가장 가까운 카본이 여기에요. 1번, 2번, 3번, 4번, 5번. 5번에서 끝나니까 5 프라임 엔드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포스페이트 백본이 폴리머라이제이션이 되면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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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폴리머라이제이션 끝났을 때 여기가 이제 베이스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3번에서 끝나니까 여기가 3프라임 엔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DNA, 그러니까 싱글 스트랜디드 DNA. 하나의 나선이란 뜻이죠. 싱글 스트랜디드 DNA가 갖고 있는 체인의 방향성을 규정할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얘랑 페어링을 하는 옆에 친구를 보니까 베이스 1, 2, 3, 4, 5, 3 프라임 엔드에서 끝나고 얘 카운터파트를 보니까 여기 베이스 1, 2, 3, 4, 5, 5 프라임 엔드에서 끝난다. 그래서 하나의 싱글 스트랜드 DNA의 방향이 예를 들어 3 프라임 엔드에서 5 프라임 엔드로 이렇게 잡히면 얘랑 상보적 결합을 하는 다른 요거를 잠깐 앞으로 우리 수업에서 SSDNA면 싱글 스트랜드 DNA라고 할게요. 싱글 스트랜드 DNA를 계속 얘기하는 게 힘드니까. 이중 나선을 더블 스트랜드 DNA에서 DSDNA 이렇게 지칭할게요. 글씨가 조금 삐뚤빼뚤한데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SSDNA의 프로파게이션 방향이 3프라임 엔드에서 5프라임 엔드로 이렇게 되면 나머지 반대 이 친구인 또 다른 싱글 스트랜드 DNA, 상부적 결합을 하는 싱글 스트랜드 DNA는 반드시 반대여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이해되셨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DNA 몰레큘의 화학적 구조는 여러분들 다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녀석들이 왜 상보적 결합을 해야 되냐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한 30, 40분 해야 되거든요. 37분 했으면 졸리시니까 잠깐 쉬고.